혹시 길을 걷다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가는 비둘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비둘기 댄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. 바쁜 도심 속, 오늘도 비둘기들은 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걷습니다. 왠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,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이 행동,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? 많은 분들이 평형을 잡으려고 저러나 생각하시겠지만, 사실 그 이유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. 비둘기의 머리 끄덕임은 평형이 아닌 치아 안정화를 위한 기가 막힌 생존 기술입니다. 비둘기는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하는데 사람처럼 부드럽게 시야를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래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어 시야를 순간적으로 고정시키고 그 짧은 찰나의 주변 정보를 스캔하는 겁니다. 머리가 멈춰있는 동안 몸이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머리가 움직이며 몸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. 이 모든 과정이 0.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. 이른바 비둘기 댄스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인 셈입니다. 뇌가 몸보다 먼저 움직이는 매우 효율적인 시각 추적 시스템인 것이죠. 이제 비둘기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.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비둘기의 걸음걸이 하나에도,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.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